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. 생각하고 있고요. 레겐노건에서 3대 여성의 특징을 잡기로 했어요. 할머니, 엄마, 딸. 하나 옷딱 만들어놓고 이거 내 옷이라고 우기려면 자, 어떻게 네 옷이냐라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것보다 이제는 명분. 왜 내가 디자인을 하는가. 다분화되고 모든 것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해야 되는 게 요즘에 가장 큰 과제예요. 요즘은 너무 많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그 속도에 발맞춰 가려면 하나하나 스토리에 하나하나 옷들의 느낌을 담아보다 보면 이게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다 보면 그 습관이 여러분을 프로로 만드는 하나의 테크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광고 작업을 할 때도 영화 작업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. 먼저는 컨셉을 잡는 맵 작업이 먼저죠. 그 맵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잡지 같은 거 보면서 패션의 이때를 겨냥한 음악인지 아니면 20대를 겨냥한 음악인지에 따라서도 컨셉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결과물로 나오니까요. 화이팅 하시고 꾸준하게 패션을